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이번 주도 상한가 갔던 기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상한가를 갈수 있는 기업들과 그리고 그 상한가를 갔던 차트에 대한 패턴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같은 패턴에 대한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공식 같은 그런 패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패턴들을 우리가 상한가 같은 기업들을 통해서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월요일날 상한가 같은 기업이 GS 글로벌, KG스틸, 우가 상한가를 갔고, 화요일날 메이슨 캐피탈, 구영테크, KB오토시스, 성신양의 우, KG스틸, 우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 헬로비전, 그리고 로스웰, 이스타 아시아 홀딩스, 그리고 신풍제약 우가 또 수요일에 상한가 갔고, 목요일날은 현대사료 일동홀딩스, 이스타 아시아 홀딩스 상한가 갔는데,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현재 우선주가 상한가를 많이 가는 최근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그만큼 우선주가 상한가를 간다는 것은 지금 시장이 순환매적인 요인이 상당히 강하고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우선주가 많이들 움직이거든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배당이 좀더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를 청산할 때, 회사를 해산시킬 때 그때 먼저 권리를 부여가 되는 것이 우선주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우선주는 의결권, 우리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주에 대한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개인 투자 공략은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대신에 이제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제5차 러시아 관련된 경제 제재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석탄 수입 금지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KPF와 더불어 강한 상승을 좀 보이는 모습. 자, 그리고 구영테크하고 KB오토시스는 조지아 공장. 지금 현재 미국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조지아 공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가동률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죠. 그래서 지금 조지아 미국 내 조지아주에 있는 법인 회사들에 대한 움직임이 이번 주에 좀더 나타났다. 뭐 그렇게 좀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신풍제약 우라든지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뭐 지금 현재 일동홀딩스는 부작용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넣으면서 또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렇게 볼수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KPF에 대한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PF에 대한 차트를 보면, 앞서서 이제 단기 고점 시그널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 이 자리, 지금 앞에서 저항으로 보였던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서 나오는 저항으로 보였던 자리를, 현재는 갭으로 돌파를 해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밟고 넘어가는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자, 요 하루 동안, 이 화살표 있는 요 하루 동안 변동폭 자체가 29%가 나타났었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4월 13일 같은 경우에도 변동폭 자체가 29%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뭐 준상한가를 달성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자, 요 차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까라는 거죠. 자, 그 선을 중심으로, 우리가 6,090원대에 대한 선을 중심으로, 그 전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냐면, 자, 이 양봉과, 그리고 뒤에 나오는 양봉에 대한 부분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지지를 밟고, 거기에 갭 하락이 떨어지면 투매가 형성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 자체를 지금 갭으로 돌파해서 넘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서 나왔던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앞에 이 양봉이죠. 앞에 나왔던 양봉에 대한 거래량과 뒤에 나오는 거래량을 보면 그래도 앞에 나왔던 양봉의 거래가 좀더 많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지지점이 왜 형성이 여기에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뒤에 그림을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 캔들에 대한 움직임은 이 뒤에 나오는 이 캔들이 훨씬 더 크죠. 그런데 앞에 대한 캔들은 좀더 작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기준은 캔들이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 되냐면 거래량이 기준이거든요. 거래량이 많이 터진 곳이 우선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두 가지 봉이 있었을 때 기준은 앞에 봉을 봐야 되는데, 그 앞에 봉에서 우리가 지지와 저항 구간을 나눠 본다면, 자, 이 자리를 역검정선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는 지지가 강해진다고 볼수 있는 거고, 위로는 저항이 강해진다고 볼수 있죠. 자, 그 뒤에 봉이 캔들이 앞에 있는 캔들을 흡수하는 캔들이 형성됐지만, 자, 위에 있는 부분에서 윗고개 살짝 달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거래량 자체는 앞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은 거래 나타났습니다. 자, 이럴 때 여기 상단에 있는 이 자리를
여기에서 옆으로 가는 이 자리를 우리가 지지에 대한 부분을 잡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자리 지지를 잡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지금 나왔던 요 모양에 대한 움직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위에 윗꼬리가 달렸던 그 밑에 종가상에 대한 자리가 지금 현재 변곡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죠. 여기 뒤에 있는 이 거래량, 이 양봉이나 거래량이 앞에 있는 거래량 뭐 훨씬 더 컸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위를 지적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앞에 봉에 대한 거래량이 더 컸기 때문에 앞에 봉에 대한 종가가 지지선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6,090원짜리가 지금 현재 이 주가에 대한 변화, 변곡이 형성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지는 그 앞에 봉에 대한 지지가 형성됐던 자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고 이렇게 뒤에가 거래량이 더 많이 나오는 봉들이 존재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 앞에 자리에 대한 윗꼬리 자리까지는 지지가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위로는 저항이 강한 자리가 형성됩니다. 자, 이런 움직임들을 보였던 차트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한번 차트를 돌려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그림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가 앞에서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가 일부 나왔던 모습을 현재는 돌파를 하는 봉이 형성됐어요. 자, 거래량은 앞에가 많은 게 뒤에가 더 많았다, 그죠? 만약에 앞에 거래량이 더 많았다면 우리가 지지점 여기 하단에 이 자리가 된다는 거죠. 이 자리가 기술적인 지지 권역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위의 자리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가 뒤에 대한 봉이 훨씬 더 많이 붙었습니다. 앞에 있는 자리를 흡수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반드시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반등이 3%, 그 다음날 또다시 3%가 뜨면서 단기적으로 6%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양봉 자체가 어떤 식으로 닫히는지도 상당히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변곡을 어떻게 잡는지하고 연결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이제 음봉에 대한 부분도 존재를 하죠. 음봉에서도 저항과 지지가 나뉠 수 있고 양봉에서 저항과 지지수가 나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곡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저항과 지지는 바뀔 수 있다는 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KPF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이제 돌파가 나왔던 자리가 이 자리였거든요. 이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돌파가 나오면서 이 자리에 대한 부분이 변곡으로 작용하면서 단기적으로 상한가에 가깝게 갈 수 있는 29%가 급등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먼저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을 보였던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빠지는 것들은 다 인위적인 하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자리는 다음에 돌파가 나올 때는 이 KPF처럼 강한 상승에 대한 탄력을 붙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부분, 그렇게 오늘의 상한가 차트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